스페셜. 아, 멈췄어요 혹시? 응? 아니죠. 멈춘 거 아니죠? 아, 이게 랜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빼고 있어. 헤드셋이 못한 걸 찾아가지고. 시야 갈리죠? 괜찮아. 괜찮아. 응. 밑에 보이네? 괜찮아. 아, 근데 안 보이네, 이렇게. 아. 뭐지, 진짜? 저기? 네. 아니,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한번 물어봐. 아, 맨날 큰 거는밖에 안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네네. 잠깐만. 응? 소속이 안드나에? 응. 여기도 뭐 이게 크게 있는데 이건 상관없죠. 아, 예, 예. 근데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진짜 좀 저녁 시간에는 당이 많이 떨어지더라. 아니, 우리 회사? 네. 회사 PT 받아요? 네. 네. 아, 어제도 느꼈는데, 어제도 생방할 때쯤에 멘트 그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 아, 쓸지 못해. 디젤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익숙해지면. 얼마나 됐어요? 올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지. 올해 들어서? 아, 근데 그렇게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이게 돼요? 그냥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배텐 원래 하면은 2시, 3시에 잤는데 요즘은 12시, 1시에 자니까. 금방 피곤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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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시면 되지. 그냥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방아는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아, 네, 네, 네. 옛날에 내 생긴 얼굴이고. 화면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랑 네, 네. 아. 이게 화면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유추한 곳에 귀한 두 분이 함께 계셔서. 오늘 제가 화면 받고 나가고. 안녕. 잠깐만. 제가 뺄 텐데. 진호, 진아, 진아. 움직일 수가 없어. 진. 제 친척 동생 이름이 진아거든요. 아. 아. 우와. 우와. 좋은 거다. 딱히 뭐 리액션 바라고 한 건 아니라서. 실제로 배워서 전기예요. 네, 반가워요. 아, 별 말씀. 저희가. TV에서 만났는데. 네, 맞아요. 겜돌입니다. 겜돌이. 아, 이게 걸렸네. 이거 다 안 돌아가지? 이렇게. 요즘은 라디오 녹화랑 다르게 라디오 녹화는 중간에 끊고 이렇게 잡담 그, 녹화까지 네, 이거는 그냥 소리랑 영상이랑 아, 다 나간다는 걸. 네. 저희 대부분 막 마피아를 되게 공격적으로 서로 아, 하는데 네. 두 분 원래 이미지가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번 새롭게 한번 네. 그래서 우리의 잘 모르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아, 네. 아, 아니요 권진아 씨는 게임이니까요 물 끄덕끄덕 잘하실 거예요 저요? 아 그리고 이거 이따가 제비뽑기로 뽑을 건데요 그 이렇게 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마시고 잘 몰래 보신 다음에 잘 숨겨놔 주셔야 돼요 아, 좀 패를 보는 것처럼 패를 보는 것처럼 나들이 보고 그리고 볼, 내 패를 볼 때 표정을 막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표정 볼 때 이제 마피아면 이렇게 뭐 그리고 마피아는 한 글자가 더 쓰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표정 관리를 하시면서 이거는 거 다 마피아 게임 해보셨? 네 옛날에 했는데 네. 기본 룰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일단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서. 혹시 조금만 가까이 와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자꾸 화면 밖으로 벗어나시고 아, 네. 제가요? 네. 잘 보이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틀었는데 네. 저는 오늘 화면 밖에 이건 잘 안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네. 시차가요? 시차가 되게 심해서 아. 생각보다 그치, 이게 보는 입장이랑 저기 녹음하는 자 안테나 털어달라는 말은 뭘까요? 아, 일단 털어달라는 얘기죠. 아, 지금 계속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속사를 털어달라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음성도 나오는 그럼요. 거예요? 예. 어, 진짜?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아~ 이 카메라도 여기 있고 그래서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거슬려요. 마이크가 이거예요. 아, 이게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방송 녹음은 이걸로 가는데 아, 네, 이분들이 화내시는 그죠? 지마!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오프닝을 먼저 조금 할 테니까 패턴 이벤트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오늘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얼른 참여하세요. 우와. 나오세요. 네. 뮤지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헤드폰 거슬리실까봐. 아. 제가 거슬리네요. 아. 자, 송지 씨만. 안녕하세요. 1월 1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범수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배텐 이벤트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가 오늘 마감한다는 소식 드렸습니다. 배텐에서 오랜만에 SNS 이벤트를 하고 있죠. 평소에 저를 능욕하면서 그림을 그려온 분들을 응징하고자 네, 잡아내고자 만든 이벤트입니다. 어떤 작품이 올라왔나 하고 태그를 찾아서 봤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예.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이럴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수작은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도 드립니다. 경찰서 정모 이런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예. 보여주고 웃고 시작하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별그램의 4개의 태그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 텐, 샵 배성재 그리기를 달고 여러분 인별그램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찾아 들어갑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받을 거니까 혹시 업로드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배텐 들으면서 그림 그리신 다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라디오계의 혁명적인 코너 콩까지 마피아 하는 날입니다.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특별 게스트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분이 오십니다. 이진아 씨, 권진아 씨, 바로 투진아 씨가 오셔서 제가 빠진 새로운 3인 마피아를 펼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함께해 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배텐 홈페이지의 시간을 미리미리 확인해 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잘하신다. 뭐야? 말이요? 좋아, 잘하는 직업을. 아나운서인데 잘해가지고. 그니까요. 차에서 자주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차 팔을 거야? 아. 차 판다 그래가지고. 아, 왜 파세요? 갑자기요? 아, 주차가 안 돼가지고. 주차가 안 돼요? 네. 주차가 왜 안 돼요? 주차가? 주차가 거기가. 제 차가 네모난데 그게 네. 엘리베이터 그게 안 들어가가지고 아, 원래는 네모나타는 게 그 SUV 큐브 큐브 이렇게 네모난 건데 아. 안 들어가서 동그란 차도 있나요? 아 트럭 아, 예. 아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 자동 주차 차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아, 저 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나요? 아 죄송해요. 네. 제가 단어가 좀 캠핑카냐고 물어보신 분 있네요. 아, 예? 네. 네. 아. 두 돈 반이냐고.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거 두 분 하시는 거. 네. 아, 네.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아, 아, 안녕하세요. 쉿! 범인은? 이재현 씨. 범인? 네? 네, 여기 그 아. 원고가 있습니다.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네. 홍준 씨. 아, 네, 홍준호 씨도. 네, 안녕하세요, 홍준입니다. 전 범인 아니에요. 네네네. 네. 오늘 사회자라 마음이 약간 편하네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지난주 제가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창피하네요. 저와 함께 헛다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셨죠. 러블리즈 지혜씨에게 제대로 능욕당하고 발을 콩콩콩콩 굴렀던 구지니어스 현 더맨더머 홍진호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창피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안 당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온 홍진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만큼 큰 능욕은 제가 없었다. 저 기억에 지웠어요, 저. 예, 네, 지웠습니다. 네. 떠오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져서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네. 아, 3인 마피아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아, 정말로요. 그렇고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SBS K-POP 스타를 통해 데뷔, 서바이벌에 능하고 뛰어난 음악성으로 이미 천재성을 검증받은 두 분입니다. 이진아 씨, 권진아 씨, 투진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심저격 방송 베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두 분은 이미 베텐과 사전에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목요일 여가수 전화 연결 퀴즈에 이진아 씨가 주시은 씨랑 연결하셨고 네. 권진아 씨는 저랑 네, 또 연결하셨죠. 네. 뭐, 베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되게 이진아 씨 그 제 주변에 네. 럭키 하시는 분 어떤 오빠가 있는데요. 저랑 친하시는 그 분이 네. 배성재 그 텐 라디오가 너무 좋다고 너무 잘하는 거라고 제가 DJ를 얼마 전에 하게 되었는데 네네. 꼭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이야 그렇군요. 예, 감사하네요. 뮤지션 분들이 참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네네네. 네. 네. 그래요. 잘하신다. 네. 금주 초목인데요, 저. 금주 초목이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역시 남자만 하는 라디오라고 하시고. 아, 그래요. 오늘 어떻게 첫인상 어떠십니까, 제가? 이진아 씨는? 뭔가 되게 가족적인. 아, 전체적인 베텐의 분위기가? 네, 되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아,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죠? 이렇게 되게 가까이 이렇게 아 되게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들도 기가 세가지고 네. 계속 지금 쳐다보면서 이것을 유튜브 감시하는 느낌. 네. 자, 그러면 권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저랑 또 전화 연결도 하고 맞아요. 이진아 씨 성대모사도 정말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정말로요?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아, 베텐 어떻게 직접 나와보니까 어떠신가요? 되게 진짜 귀가 다들 세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간 귀에 돌렸어요. 그래요? 네. 아, 전혀 그렇게 저희는 그 게스트분들을 엄청 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채팅창의 파스분들도 네. 다 저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든든한 우군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약간 군대 내무받은 느낌 그런데 그래요. 네. 그 권진아 씨가 이진아 씨의 성대모사를 그때 너무 똑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면 제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네. 궁금한데 아, 네 자, 먼저 그 이진아 씨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진아 씨가 네, 권진아 씨 먼저 할까요? 권진아 씨 먼저 아, 안녕하세요 아, 이진아입니다 시간아 잠시 떠나와 맨날 하고 다녀요, 지금. 근데 목소리가. 고맙겠어서. 정말 똑같네요. 똑같죠. 네. 저도 인정했어요. 제가. 저 따라하시는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은데, 네. 진아가 제일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은데, 성대모사까지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네. 예. 그야말로 히든 진아. 아, 네. 네. 사실, 이진아 씨의 역을 대신해야 될 정도로.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자, 히든 싱어 꼭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인데 두 분이 투진아로 불리면서 사실 다른 방송에도 자주 같이 나오시죠?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친하신 거죠? 같이 살았어가지고요. 아, 얼마나 같이 살았죠? 3년? 3년 동안 같이 살았었어요. 네. 같은 방에서요? 아니요, 방은 다른 네. 숙소를 네, 숙소 같이 생활 회사 숙소를 근데 그 일부러 이름이 같고 그래서 붙여놓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샘 김 씨랑 정승환 씨도 같이 살았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K-pop 스타에 이제 권진아 씨랑 샘 씨랑 같이 먼저 안테나에 들어와서 네. 이제 각각 살고 각각 있다가, 살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시즌에
와서 희열쌤이 지금 진아가 저쪽에 살고 있다 하면서 거기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희열쌤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아 좋습니다. 같이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희열쌤은 유희열씨. 네네. 네. 유희열. 쌤킴이요? 네. 쌤킴. 죄송합니다. 요리사 아니. 아, 저 요리사 생각해가지고. 요리사. 요리사가 같이. 쌤김. 네. 뮤지션. 쌤김과 쌤김. 출장뷔페 부르고 있네. 아, 쌤김. 아, 네, 다른 분이구나. 네. 지금 권진호 씨가 굉장히 부끄러워.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 네, 질문한 거예요. 아, 네. 지금 채팅창에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우리 그런 거 헷갈린 적 없다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콩가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되게 멘트가 되게 센스. 여기 뭐요? 인정사정 없고요. 네, 진짜 인정사정 없네요. 네, 거의 욕설 직전까지 가요. 어, 네. 네. 좀 여리하신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상처받아요. 괜찮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디오하면 네. 보니까 또. 인방 느낌 나지만 저희 엄연한 지상파 방송. 아, 그러니까요. 자, 콩가나마 우리 팔지 말아라고 하신 분들. 아, 안 팔게요. 야, 죄송합니다. 자, 홍지호 씨를 그럼 두 분은 처음 보신 건가요? 네, 아, 예, 처음 봤어요. 네. 어떻게 TV로는 진짜 많이. 아, TV로. 아, 네. 어떤 거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첫인상 어떤가요? 네. 저는 첫인상 어떤가요? 훨씬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뭐보다? 네. TV보다. 아, TV보다 인상이 네. 좋지 않았다. 아니, 좋다고요. 아, 왜 말을 바꾸세요? 좋다고요. 아, 좋았나요? 권진아 네, 씨가 네. 어렵게 첫인상 평가를 했고. 네, 네. 이진아 씨 어떠세요? 저는 TV랑 되게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TV에 나오는 거 어떤 걸 보셨어요? 어떠한 예능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능에 예능 네. 예능 많이 했으니까. 네. 네. 발음으로 막 엄청 웃긴 거 많이 보고. 아, 그거는 이따가도 들려드릴게요. 그 네.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도.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도 나갔었고. 나 혼자 산다? 네네. 네. 제가 못 봤네요.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테나도 MT 같은 거 혹시 가나요? 한 번 갔어요. 2년 전에. 그래요? 강원도 양양 갔었어요. 네. 가면 뭐 하나요? 그냥 뭐 술 먹고 노는 거죠. 아, 술 먹고. 사람 사는 데 다 똑같네요. 네, 똑같아. 네. 그렇습니다. 마피아 게임도 혹시 하나요? 아니요. 네, 안 했어요. 아, 해본 적은 있나요, 그래도? 네. 학교 다닐 때 했었어요. 재밌었는데. 그래요? 권진호 씨는 학교 다닐 때 좀 실력이 좋은 편이었습니까? 마피아 게임?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네. 왠지 권진호 씨는 잘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반면에 약간 이진아 씨는 약간 거짓말 못 하실 것 같고 금방 걸릴 것 같아요. 아, 뭐 제가 얼마 전에 했었어요 마피아 게임. 어디서? 아, 그래요? 그 가족들이랑 친언니들이랑 조카 이렇게 해가지고 조카들이 마피아에 빠져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계속 하자고 그래서 알겠어 해서 하는데 제가 걸려가지고 한 번에 걸렸어가지고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가족끼리 마피아 하면은 굉장히 그 빈정상하고 맞아요, 맞아요. 가족 간에 정이 떨어질 경우가 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위험한 거. 그래요. 아, 이진아 씨는 거짓말을 잘 못할 것 같다. 홍진호 씨의 인물평이었고. 네, 이진아 씨는 마피아 걸리는 순간 바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지아 씨는 권진아 씨는 거짓말을 잘한 얼굴이다. 권진아 씨는 약간 탈이 탈이 약간 여기 저기 지금 그 포커판 아니거든요. 지금 화투판 아닙니다. 페이스가 타짜 영어수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강해 보여요. 강해 보인다. 네. 탈이 무슨 말이죠? 그 타짜에서 나온 용어인데 네. 탈이 좋다 이러면 이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한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네. 처음 얼굴 듣는 말이어가지고 네. 좋은 말도 아니에요. 네. 전문 용어입니다. 아 무슨 전문 말 아니에요. 네. 거의 복면가왕이다. 아, 복면가왕. 네. 알 수 없다. 네. 포커 페이스. 네. 네. 알겠습니다. 알 수 없다. 네. 네. 자 그러면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 기싸움이에요. 그러네요. 이따가 서로의 거짓말이나 이런 흔들림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프로랑 다르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다행히, 다행히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사회자로 빠져서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친절할 겁니다. 하지만 홍진호는 네. 믿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와 떨리네. 방금 누가 얘기한 거야? 권지아 씨도 한번 해주시죠. 아 떨리네.
자, 그러면 바로 분량 채우기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여기서 터지시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갑니다. 네. 네, 먼저 권진아 씨. 안정적인 기타 연주와 깔끔하고 예쁜 음색이 돋보이는 보컬로 사랑받는 권진아 씨는 K-POP 스타 시즌 3, 탑3를 찍고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그루브가 넘치는 파격적인 시스돌의 무대는 지금도 회전되고 있고요. 심사위원이었던 이열 씨의 애제자가 되어서 안테나에 소속,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며 꾸준히 음반을 발매, 최근엔 작년 12월, 이번 겨울을 발표하면서 활동 중이고, 호두와 바라라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고양이 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진아 씨. 2013년에 1집 앨범을 내고 데뷔. 그 이후에 K-POP 스타 시즌 4에 출연해서 역시 탑3로 이름을 알렸고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독특한 목소리, 뛰어난 작사, 작곡, 편곡 실력, 친드레시 피아노 연주로 일찌감치 유열 씨에게 찜당한 뒤 안테나의 스카웃! 천재성을 발휘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새벽 2시에 방송되고 있는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이진아의 밤속여행 DJ로도 활동 중이며 3월에 피아니스트 신정신 씨와 결혼한다는 행복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오늘 너무 길어. 역대급이에요, 지금. 신성진 씨. 네. 네. 그렇죠. 아, 숨 못 썼네. 신정진 씨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그런 건 틀리면 안 되겠네. 아니, 다들 검색하시니까 알 거예요. 아, 네. 애프터클럽인데 F2클럽이라고. 아, 권진아 씨가 특히 빵 터지고 지금 카카오빈이 해링까지 하셨는데. 미안해. 어떠세요, 지금 딕션을 직관해 보시니까. 웃겨요. 진우는 이것도 따라할 수 있어. 어, 그래요? 이걸요? 아니요. 홍지도 따라하기 쉽지 않은데. 홍지 전혀. 아, 권진아 씨가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네. 아니, 출연을 왜 출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중간부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니, 스타를 수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짜장면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네. 유열 씨가 이 두 분의 대표신데 네. 유열 씨라고 하죠. 아, 제가 그랬나요? 네. 시스루를 시슬루. 잘 해보고 싶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매력이 너무 넘치시네요. 맞아요. 네. 춤은 이어가지고 좀 입에 힘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가요? 네. 네. 자. 너무 웃었다. 아, 피아니스트 신성진 씨입니다. 네. 이진아 씨와 함께. 네. 아, 심정지 씨라고 하셔가지고. 네. 의학용은 이게 그래요. 아, 저도 아까 잘못 말해가지고. 아. 자, 두 분 다 K-POP 스타 3 출신이신데, 네. 숫자 3과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탑3 출신이시기도 하고. 네. 권진아 씨는 작년에 이번 겨울 발매하고 활동 중인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아, 네. 제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해가지고 들려드렸는데, 네. 대표님이, 좋은데? 가자! 이래가지고. 바로? 네, 한 2주 만에 그냥 나오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타이밍이 빨랐다, 좀. 네, 그래서 되게 막 계속 샐러드 먹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샐러드 왜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랑 잡채를 막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먹지 말아보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갑자기? 네. 네. 잡채 먹다 나온 노래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급 다이어트를 좀 하셨다? 네, 이제 찍어야 되니까. 네. 제가 잘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빼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급속도로 빼려면은 뭐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무작정 굶는 거 말고. 굶고요. 네. 하루 굶는 거에 다 필수 조건이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한 샐러드. 샐러드만. 네. 그리고 그럼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그 닥치면 네. 아, 닥치면 다 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일일 일식이 진짜 힘든 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배뚠뚠 잘 들으라고 저보고도 먹지 말아볼래? 라고 하셨는데. 너무해. 네. 저보고도. 자, 아무튼 이 이진아의 밤속 여행 그 저희 같은 채널 라디오 애프터클럽 월요일 방송 DJ로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잘 맞으시나요? 네. 잘 맞아요. 그냥 꼭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을 네. 들려드릴 수가
왔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항상 게스트만 이렇게 라디오 하러 왔다가 또 DJ를 하는 것도 또 재미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워낙 그 독특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그 이진아 씨의 밤속 여행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좀 잔잔하게 딱 듣기에 되게 좋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조용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막 졸린 목소리도 아니고 네네네네. 뭔가 굉장히 독특한 음색을 갖고 계셔가지고 감사해요. 많이 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최근에 결혼 발표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노래 엄청난 노래가 빠빠빠 와 피아니스트 신성진 씨와 네 자 권진아 씨는 혹시 좋은 소식 뭐 연애 얘기 아니더라도 없네요. 한창 활동하신 게 사실 제일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 네.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새로요? 네. 어 이제 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기다려주세요. 아 그냥 2월이면 금방인데요? 네. 네. 다음 달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권진아 씨는 보니까 홍진호 씨와의 공통점이 고양이를 기르고 계시네요. 오, 고양이 키우시는 구나. 아, 네. 거구나. 저도 아. 고양이 지금 한 3년째 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한 마리. 네. 네, 저는 두 마리 키워가지고 그 한 마리만 키우세요. 네, 저도 사실 한 마리를 키우다 보면은 예. 한 1년, 2년 됐쯤에 되게 고민돼요. 맞아요. 아, 두 마리를 아~ 키울까? 왜냐면 심심하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 집 고양이가 홍인데 이 친구 배변량이 거의 두 마리만큼. 아, 배변량이? 네네. 아, 지금 갑자기 벼벅거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콩이에요? 홍이에요, 홍이. 홍이. 네. 제 성을 따가지고. 아, 네. 홍이. 홍이. 네네. 귀엽다. 네, 귀엽습니다. 아, 참 보고 싶네요. 자, 아무튼 그. 이진아 씨는 혹시 시댁 식구들과 나중에 마피아 게임 해볼 생각? 네. 마피아 게임요? 네. 친해지기 위해서. 오, 전혀 없다. 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보시고 네, 실력을 확인해보신 다음에 네. 한번 어머님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이거 대사는 게임 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윷놀이는 해봤는데. 아, 윷놀이 해보셨어요? 네. 그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으니까 자, 이젠 마피아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한 거예요? 네. 아, 룰 설명을 일단 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라 저는 일단 오늘 사회자로 빠져있고요. 저도 근데 마피아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로 참견도 하고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3인 마피아 게임. 시민이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결정하고요. 마피아 1명을 잡아내는 단판 마피아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방송이 끝날 때까지 딱 1명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진아 씨 지금 기모고 계신가요? 지금 눈도 안 마주치고. 저거 저 배운 거 보면 손가락 맞아대가지고 그러니까 네. 집중력 향상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집중력 향상. 네. 아 지금 굉장히 기모우시면 눈 설명하는데 깜짝 놀라고. 고등학교 때 강연은 선생님이 해준 건데. 네. 만기석처럼 원기옥을 모으고 계셨어요. 네. 자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있고 세 사람의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주제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네.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지시어를 게임 중에 한번 소화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고추장이 쓰였으면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한 번은 쓰셔야 그 마피아가 최종에 살아남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부터는 게임의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룰이 살짝 바뀌었고요. 마피아가 승리하면 5만원 상품권, 시민 2명도 마피아를 잡아내면 역시 각각 5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 스페셜 게스트를 제외한 저와 홍진호 씨는 마일리지 방식으로 룰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홍진호 씨 실력도 좋고 저도 괜찮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점수를 따겠습니다. 네. 네. 청취 여러분도 들으면서 마피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였을지 추리해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마친 분들 중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둥. 자 그럼 자 마피아 시민이 적힌 요 쪽지를 네. 자 하나 골라주시고 네.
그다음 또 골라주시고 제가 남은 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려. 떨리시죠? 네. 이거 열 때 네. 표정 관리 잘하시고요. 자, 전 파란색. 자, 제가 오늘 진행자니까 편하네요. 전 파란색. 뭐, 지금일까요? 지금 슬쩍. 네, 지금 홍준호 씨가 매 눈으로 지금 여러분을 아닙니다. 노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펼쳐서 보고 5초간은 보다가 응시하다가 딱 접으시는 겁니다. 네. 알겠죠? 왜냐면 마피하시면 똑같이. 네. 마피아는 읽을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멘붕이 올 수 있어요. 아~ 네. 자, 펼칩니다. 테이블 밑에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 보이게. 네.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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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권진아 씨는 검은색 종이. 이진아 씨는 노란색 종이. 자, 홍지원 씨는 파란색 종이에 네. 쓰여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언제 울었나? 이게 내가 최근에 언제 울었나? 네. 네. 울었나. 자, 끄덕끄덕하는 권진아 씨, 그리고 묘한 미소를 띠는 이진아 씨, 그리고 홍진호 씨는 내 눈으로 지금 이진아 씨를 노려보고 있어요. 아, 왜냐면 가장 파악하기 좀 쉬운 상대인 것 같아서 빨리 파악하려고. 아니, 제가 왜 파악하기 쉬운 자, 아,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추가 선임이 좋고요. 아, 네, 네. 아, 오늘 투진아의 안테나 네. 내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서로를 아. 절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 엄청난 배신감과 의심 반복될 겁니다. 네. 채팅창의 범인은 진하다라고 찍는 분들이 어떤 진하인지 아, 그렇죠. 진호일 수도 있어요. 성을 말해야죠. 진진진. 네. 진진진. 오늘 트리플 진이기 때문에 자, 과연 누가 진범일지. 권진아 씨는 여전히 눈을 그 좀 깔고 계세요. 네. 어,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네. 어, 네. 이진아 씨 지금 곁눈질 그 째려보는 눈이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어, 처음부터 그냥 좀 보자면은 일단 권진아 씨는 어, 이 게임을 많이 안 해봤을지언정 일단 약간 이 게임을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도 파악을 좀 잘하고 있어요. 잘 보면서. 지금 이진아 씨는 이 게임을 해봤을지언정 잘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심해는 확실한가요?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죠? 마피아인데? 지금 이진아 씨가 약간. 저는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네. 제가 진짜 마피아를 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민이라 다행이에요. 아, 시민이다? 아, 네. 시민. 마피아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마음이 편해서. 마음이 편하다. 네. 이렇게 제가 이진아 씨를 아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거 그리고 똑같은 게 뭐냐면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시민이면은 아니요 저 시민이요 저 시민이고 이건데 마피아면은 뭔가 이유를 만들어야 돼 그럴싸한. 아 저는 그렇게 아 시민이어서 다행입니다. 네. 막 더 이유를 만들거든요. 네. 지금 안테나 내전이 너무 빨리 시작됐어요. 네. 아 유희열 씨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자자 얘들아 홍진호를 협공하라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네. 그 권진아 씨가 이진아 씨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권진아 씨? 일단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근데 죄송한데 저도 빨개져 있어요. 아, 네. 예.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아 뭔가 근데 진아가 저를 의심하는 거 보니까 네. 홍진호 씨 같은데요. 왜요? 왜냐면 저는 아니고 진아는. 의심을 했으니까. 이건 무슨 의심이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내 영역을? 아니, 두 분은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네. 감성적으로 의심일 거예요. 아, 논리적이기보다는 아. 좀 더 감성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한 냄새를 맡을 저는 근데 아까부터 사실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처음에 이걸 쪽씩 받고 나서 그 다음 한번 이 상태를 보자. 상태를 보자 했는데 일단 이진아 씨가 너무 예상한 대로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약간 공격하니까 네. 사실 시민이면은 좀 더 제가 생각한 그런 액션이 있는데 네. 너무 지금 제 생각 이상으로 당황하고 오버하고 약간 어색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더 의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초면에 네. 공격을 당하니까 이 아저씨 뭐예요? 굉장히 모욕당한 그런가요? 무례한 아저씨를 모르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 같이 잘 열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아직 평온하시네요. 열일한다. 열일한다. 어떻게 하지? 뭔가 홍진호 씨 같기도 해요. 권진아 씨가 네. 지금 의심을 하고 뭔가, 있습니다. 왜죠? 네. 반전일 것 같아요. 반전? 네. 이거는 말이죠. 상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네. 입각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름 분석하고 상황을 잘 봐야 돼요. 통찰하게. 아.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네. 한 번 더 이건 본 거는 권진아 씨는
약간 좀 더 실리는 확률이 커진 것 같아요. 아, 왜죠? 좀 더 약간 저도 제가 이렇게 막 공격을 심하게 하면서 약간 오버하게 공격하니까 저를 의심했잖아요. 그죠. 충분히 시민이라면 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아, 저는 시민입니다. 아, 네. 되게 논리적으로 네. 하는 게임이구나. 아세요. 이제 저도 논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그 이제 와서요? 네. 이진아, 나는 감성 뮤지션. 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진아 너야? 아, 일단 저냐고요? 일단 본인의 정체를 한 번씩 말해보죠. 한번 상태. 네. 저는 일단 마피아가 아니고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인데요. 아, 셋 다 시민입니까? 유희열. 야야, 얘들아 제발 좀. 있고. 자, 1부에 약간 간을 봤는데 네. 역시 홍진우 씨는 그 폭풍적어답게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진아 씨 프로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 게임의 신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몇 번 해보셨어요? 매주 하고 있어요.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달인이죠. 마피아 달인. 네. 그리고 권진아 씨는 여전히 눈을 아무것도 마주치지 않고 대본을 심지어 들고 계세요. 이 원고에 아무것도 안 쓰였는데 대본을 들고. 약간 보시면은 약간 좀 독고다이 느낌이에요. 네, 방송용으로 방송용 독고다이라고 써도 돼요? 그럼 진한가 보다. 아니요. 본인의 길에 간다 아까. 아, 네. 아,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꼈으면 네. 이진아 씨 못 읽어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어려워요. 정신 못 차리고. 권진아 씨도 지금 저는 지금 사회자고 누군지 모르겠는데도 세 분이 다 의심스러워요. 그래요? 네.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 지금. 모르겠어요. 사실 홍진호 씨는 제가 소명을 어느 정도 아는데 네. 홍진호 씨도 잘 모르겠고 헷갈립니다. 솔직히 정말 어렵네요. 홍진호 씨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두 진아님들을 보면서 약간 오늘 쉽게 가겠는데 이런 느낌. 긴장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일단 시민이니까 네. 제가 딱 보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홍진호는 자신만만이고요. 네, 전 자신만만입니다. 권진아 씨와 이진아 씨는 둘 다 약간 그 의기소침이 있어요. 오늘 혹시 마피아 두 명인가요? 궁금하고. 자, 저희가 시간상 2부의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배디어 천가 듣고 잠시 후에 뵙죠. 어렵네. 와,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홍진호가 마피아인데도 아주 천연덕성 연기가 가능한 판이에요, 지금. 아, 그죠. 제가 네. 마피아. 너무 프로셔서. 프로 게임이요. 지금 바둑으로 치면 한 5단이랑. 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마피아 걸리면 되게 어지키어져. 원래 어떠세요? 마피아 걸렸을 때? 마피아 걸리면 막 부들부들 막 있더라고. 에이. 또. 잘 척, 척을 잘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척. 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거짓말을 일도 못하는 마피아 최역체 같지만 의외의 반전을 기대하는 이진아, 권진아, 수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마피아와 시민을 결정을 했는데 네. 홍진호 씨는 지금 전혀 긴장하지 않은 상태, 평온하게 네. 공격, 평온합니다. 프로세요. 네. 이진아 씨는 좀 공격을 당해서 네. 좀 흔들리고 자기 방어를 감성적으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권진아 씨는 상당히 공격 안 나오는데도 불안 증세들. 저는 완전 권진아 님 같아요. 아, 그래요? 권진아 씨 갑자기 곤발바닥 왜 착용하신 거죠? 갑자기 아, 수족냉증이어가지고. 지금 이 스튜디오가 따뜻한데. 아니, 전 소원발이 늘 차가지고. 아, 진짠데. 갑자기 아이템을 장착하셨는데. 아, 진짠데. 손을 가리려고 한 것 같아요. 아, 손에서 뭔가 나올까봐? 네, 이렇게 초조한. 초조한 걸 가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가리기 위한. 근데 더 확실히 마피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동은. 이진아 씨가 의심 가는 거는 지금도 똑같긴 한데 네네. 근데 권진아 씨도 이 행동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갑자기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의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아주 본능이거든요. 아, 죄송한데 라디오 방송 중에 곤발바닥 차이오 한번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게 좋은 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좋아 보여요. 아, 좋아 보이긴 하고 탐나긴 하는데 이거 왜 착용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수족냉증이라고요. 아니, 수족냉증이라고요. 이거 대체 너무 웃기다. 울버린이라고. 저희 지금 파스분들은 똑같은 이모티콘을 찾아서 올리고 계세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버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진아 씨가 그리고 그 승부를 좀 걸었어요. 권진아 씨를 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진아 씨는 왜 권지아 씨인 것 같아요? 왠지 눈빛이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아, 거절하신 것 같아. 초조하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초조함을 가리기 위해 곤발바닥을 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대본을 계속해 쳐다보려고요. 뭔가에 집중하는 척. 네. 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초조는 안 걸리려고. 이런 느낌? 괜히 한번 의심해봅니다. 진나 언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평소에. 그런 거는 지금 되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진아 씨가 원래 감성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오히려 그 취조당하는 사람처럼. 네, 이렇게 오히려.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제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이렇게 지금 네. 오늘처럼 감성 마피아 파는 처음 봤어요. 야, 그래요? 이거 헷갈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진아 씨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가 네. 근데 이진아 씨가 말씀하시는 약간 그 논리적인 말도 저는 굉장히 좀 공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도 휩쓸리면서도 또 권지아 씨가 말씀하시는 평소에 이진아 씨가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이런 말도 또 공감이 가고. 아니, 사실 좀 난감하네요. 판이 특이한 게 네. 홍진호 씨는 이 게임의 달인이긴 한데 네네. 사실 두 진아 씨는 서로를 잘 아는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진호 씨도 좀 불리해요. 저는 솔직히 걱정했던 네. 게 사실 누가 마피아인 걸 떠나가지고 두 분에서 워낙 중마고기 때문에 네. 그냥 가짜고짜 저를 죽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두 분에서 그냥 죽을랑만 싸우고 12호가 장난 아니고요. 네. 네. 아 근데 방금 머리를 이렇게 만지셨어요. 아, 이거? 네. 얘 머리를 다듬으셨어요. 대신 좀 긁어주실래요? 이게 당황한 느낌. 아, 홍진호가 불안 증세를 보였다. 아, 의자를 네. 다듬고? 이진아 교수의 행동심리야. 감성 마피아. 안, 권진아 씨. 그냥 죽이죠. 안 돼요. 우리 상품권 받아야죠. 바뀌기 위해서 네. 찍는 겁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좀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주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주제 뭐였죠? 주제요? 까먹었다. 야. 주제는 저기. 가장 최근에 언제 울었나? 네. 일단 홍진호 씨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가장 울었나? 네. 여기서 지시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시 단어가 여기서 많이 녹여지거든요. 아, 생각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이진아 씨 같은 저는 말이죠. 네. 픽션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픽션.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려고 과거를 뒤듬는 겁니다. 내가 언제 울었나. 뒤듬는 거. 언제 더듬는다는 더듬으면 어떡해요. 네. 자, 아무튼 이진아 씨 앞에서는 숨만 쉬어도 마피아가 될 것 같고요. 아하. 네. 네. 홍지호 씨 얘기해 보시죠. 자, 저는 언제 울었나? 뭐 울지 않았어도 네. 그냥 뭐 굉장히 슬펐던 때에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최근에 정말 막 감정적으로 막 슬퍼가지고 울었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약간 좀 눈물찔끔 했던 그런 거는 눈물찔끔 했던 그런 거는 네, 연말에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사니까 혼자 막 시켜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데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어.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좋아해요. 아. 먹으면서 막 응응 이러면서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아주 매운 홍합짬뽕이랑 네. 홍합짬뽕이랑 홍합짬뽕 홍합짬뽕 아 정확히 기억이 나니까 아닌가? 홍합? 아 그렇게 어려운 거 안 써요 짬뽕 그쵸? 짬뽕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홍합이랑 안 씁니다 아무튼 홍합짬뽕이랑 또 요즘은 1인분 메뉴가 1인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군만두 해가지고 적정 금액을 넘겨가지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군만두랑 짬뽕을 먹으면서 짬뽕이 너무 매운 거야 그래서 그때 눈물이 좀 찔끔 흘렸던 그때 그 추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연말에 군만두에서 약간 던져버렸어요. 그냥 네. 군만두 이렇게 군만두가 좀 쓰러우신가요? 딕션 처리를 일단, 군만두만 좀 대충했다. 아, 흘려서 얘기했다. 저는 일단 홍합짬뽕이랑 군만두. 오호. 그래요. 짬뽕 중에 홍합짬뽕이 맛있긴 하죠. 아 맛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채팅창은 홍합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연말에 그냥 매운 음식을 먹다가 눈물이 찔끔 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홍합짬뽕이라고 하기에 조금 권지아 씨 날카로워요. 네. 그거는 말이죠. 제가 굳이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뭔가 제가 너무 완벽하게 말을 그냥 매운 거 먹어서 눈물 흘렸습니다. 이러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아, 노잼이요. 그렇죠. 뭔가 그래도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홍합짬뽕이랑 뭐 구멍 대충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참고로 저는 사회자지만 저도 마치는 게임에는 그 같이 가기 때문에. 저 지금 계속 네. 맹렬히 추격 중인데. 네. 홍진호 씨가 생각보다 증거를 많이 내놨어요. 아, 연말. 중국집, 군만두. 네.
통합, 짬뽕. 되게 맞말. 네. 와. 그리고 사실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권지아 씨도 노잼이란 말을 했어요. 어? 노잼이요? 네. 노잼. 노잼. 진아가 뭐 노잼이란 말은 좀 자주 하는 거 같아. 안테나 아, 자주 하나요? 동맹 맺나요? 안테나 자주 하나요? 아, 그러면 저 패스. 아, 안테나 실드. 아, 이런 증거는 굉장히 좀 되게 신분증 있거든요. 홍진호 씨에게 바보 잡채밥 시켰으면 권진아가 얼라이 해줬을 텐데. 동맹 맺었을 텐데. 매운 잡채밥이 없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알겠군요. 네.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진아 씨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자, 홍진호 씨의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왜 터졌어요? 왜 웃으세요? 갑자기 그래? 왜 터졌지? 몰라요. 저거 그 드라마 때문인 건가요? 뭐? 아, We All Lie. 미쳤나봐. 미쳤나봐. 미쳤나봐 나왔어요. 미쳤나봐. 왜 그래? 안테나 우정 수준이 이 정도군요. 아, 때리고 있어요. 정차려! 제가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너무 웃기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해 진짜. 아 이거야? 아 그게 그래서 터졌구나. 주의적입니다. We all lie. 모두 거짓말을 해. 그리고 We all lie. 동맹 맺는다도 되고. 그렇죠. 저도 되게 얼라이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얼라이가 전문이에요. 네. 마피아일 때나 시민일 때나 홍진우 씨는 누구든 동맹을 맺어서 결국 이게 게임 3인 그렇죠. 마피아가 두 명이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네. 이따가 제가 얼라이 한 명 맺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채팅창에 이진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지시어 짜고 있는 중이면 소름 돋는 거라. 약간 근데 뭔가 약간 좀 설정 느낌도 낚였거든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육성이에요. 아~ 육성? 리얼? 네. 어, 리얼? 오케이. 자, 이진아 씨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슬펐던가 울었던가?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네. 아, 좀 창피하긴 하지만 네. 공연을 했어요. 연말 공연을. 아, 연말 공연. 그래서 연말 공연을 하고 첫째 날에 제가 멘트를 하다가 네.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멘트를 하다가 왜 울었냐면 정말 그냥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벅차올라서? 네, 그냥 벅차오르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한 분이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창피했어요. 뭔가 네, 감성적 풍만하시고 감성이 풍만하시고 감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울었던 기억.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 정말. 아, 누구는 홍합짬뽕 먹으면서 울고 누구는 그 무대에서 그래. 울고. 저도 이런 얘기 할 걸 그랬어요. 저도 우승할 때 당시. 네. 자. 연말 감성 때. 끝난 건가요? 네. 오, 딱히 단어가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깔끔하네요. 그쵸? 일부러 좀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말을 아꼈네요. 물론 지금 꼭 얘기할 필요는 그쵸? 없어요. 게임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지시어는 소화하시면 돼요. 그걸 왜 진아 언니 뭐 이진아 친구 아, 그냥 저 세 분 다 봤어요. 자, 그러면 권진아 씨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그 이번 겨울 싱글 준비하면서 막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막 내가 이렇게 내도 되나? 막 그러면서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되게 막 사람들을 막 경계하고 막 그랬어요. 네. 되게 사람들이 나를 뭔가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막 갑자기 문득 아 그냥 내가 삐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문득 갑자기 그래서 막 그 선우정아 선배님의 삐뚤어졌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고양이랑 울었어요. 침대에서. 침대에서. 네. 고양이도 같이 울어주나요? 아니요. 못 본 척해요. 아, 네. 그렇죠. 네. 불안해요. 건방지는데. 아. 갑자기 고양이는 근데 저희가 아까 뭐 사전 토크 때 그렇죠, 많이 그냥 나왔던 네. 얘기도 하고 침대가 조금 튀긴 했어요. 그죠? 아, 침대? 네.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럼 홍진호 씨가 마피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요?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왜냐면 방금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얘기를 네. 해야 하잖아요, 그 단어를. 네네. 근데 정말 진화는 아무 그런 특징적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어. 네. 일단 지시어를 일단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이진아 씨 같은 경우는 뭐 공연, 연말 뭐 딱히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권진아 씨도 뭐 이번 겨울 고양이 침대 이런 거 나와가지고 워낙 말을 많이 아껴서가지고 올해 가장 먼저 제가 먼저 말을 많이 함으로써 또 제가 먼저 이제 먼저 총대를 매가지고 많은 단어를 내뱉음으로써 상황이 제가 되게 불리해졌는데
지시어를 추론하는 것만으로 마피아를 찍으려면 안 돼요. 그래요? 실제로 마피아가 마피아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치면은 마피아가 자기가 의심될 만한 그런 단어 이상한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뱉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마피아라고 쳐요. 제가 그럼 홍합짬뽕 뭐 군만두 그 연말에 또 막 중국집 뭐 이거를 다 말했을까요? 아니죠. 저 역시 말했지만 아끼면서 단어를 최소화시켰겠죠.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말이죠. 마피아라면은 약간 말을 아끼겠죠. 왜 변명하는 느낌? 아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홍지로 씨가 오늘 게임 그 폼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데 아, 이 두 분 너무 감성적이라 안 들려요. 사실상 제가 말하면서 야 이거는 무조건 설득될 만한 정말 논리적인 그러니까. 말이다. 이런 말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두 분 반응이 와 진짜 제가 오늘 게임 하고 있었으면 홍지로 씨에게 많이 감화됐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보니까 그 안테나 두 분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 표정을 네. 그 표정 변화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뭔가 과장해서 뭔가 이렇게 하진 않나 액팅을 뭐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권지현 씨? 지금 홍지현 씨 일단 한번 지금 한번 상황들 한번 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왜 이진아 씨 이분은 그냥 웃는 게 저는 그냥 이분 찍고 싶어요. 이진아 씨 뭔지 알아요? 예. 은근히 좀 불쾌한 게 예. 바로 뵀잖아요. 예. 바로 뵀는데 막 웃어요. 아. 혼자 웃으면은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하는데 정말 웃긴 게 시선이 나를 고정한 다음에 아니 계속 웃는 거야 나보면서 이분 나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올해 38이거든요 지금. 그거 뭐지? 그거 저희 프로필 읽으신 이후로부터 말씀하실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말이라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홍진호 경기 감각인데 지금 두 분한테 안 통하는 게 웃겨요. 근데 일단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홍진호 씨도 오늘 감성으로 나간 거 어떠세요? 감성으로요? 네. 아 근데 사실 오늘 저 폼이 올라와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맞추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설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기준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설득 생각보다 안 되네요, 잘.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전혀 지금 듣지 않고 있어요. 자, 이진아 씨는 어떠세요, 지금? 지금 판이. 누가 마피아 같고 누가 시민 같았어요, 일단? 아, 처음에는 진아, 권진아 씨 같았어요. 네. 그 계속 이렇게 밑에 보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랬지만 이제 군발바닥이랑 네, 네, 아까 그 이제 슬펐던 일, 울었던 일 얘기하면서부터는 다시 홍진호 씨에게 기울었습니다. 네, 일단 이진아 씨의 마음 들었고요. 아, 이거 네. 들을 수 있으니까 권진아 씨 마음 듣겠습니다. 저는 계속 뭔가 진아 언니 같거든요. 계속. 아 그래요? 이진아 씨가 눈빛이 가짜예요. 지금. 미뚜껑 없이. 약간 그 가짜의 가짜 어떤 눈? 이렇게 씌어져 있는 느낌인데. 근데 너무 뭔가 갑자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약간 권진아 씨가 지금 그 마음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 마음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예. 일단은 봐봐요. 처음부터 저희가 의심했잖아요. 네. 의심했고 그리고 아까부터 이진아 씨가 계속 알 수 없는 웃음을 했던 거 그리고 뭐 제가 귀여워서 그랬다 하지만은 이게 본인이 약간 마피아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마피아인데 지금 홍진호랑 여기 권진아랑 하는 행동들이 너무 웃긴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음 터진 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 마피아면 네. 저 마피아 진짜 잘하는 거죠? 아니에요. 잘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방금 이진아 씨가 네. 권진아 씨한테 입 모양으로 나 진짜 아니야 이런 입 모양을 보여줬는데, 네. 하지만 권진아 씨는 냉혹하게 눈이 가짜라고. 그런 거는 페이크 아이라고. 페이크 아이. 형님들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우승하면 삼부가 달렸기 때문에. 아, 네. 우리 힘 내야 된다니까. 내 생각에는 진호님 같아. 진호 언니요? 아, 진호님. 아, 진호님이요? 진호 언니. 그러면 지금 홍진호 씨랑 네. 이진아 씨가 동시에 권진아 씨에게 얼라이를 청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권진아 씨가 약간 지금 중심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캐스팅 보트는 권진아 씨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 거의 이진아 씨 같은 것 같고, 이진아 씨는 절 의심하는 것 같고. 그죠? 어떻게 보세요, 권진아 씨는? 아, 어렵네요. 이진아 씨의 가짜 눈빛이다. 근데 너무... 제가 보기에도 약간 유희열 씨 눈빛을 가끔 보여줘요. 약간 이렇게 견눈질로 권진아 씨를 보는 눈빛도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게임을 하느라.
근데 사실 채팅창에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저도 사실 권진아님도 약간 이 생각이 하거든요, 솔직히. 왜요? 왜요? 사실 근데 아까 그 행동도 그렇고 너무 근데 시민이면은 원래 시민이면은 시민인 특성상 본능상 약간 빨리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본인이 뭔가 본인의 의견 어필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권진아 씨는 본인 의견을 어필하기보다는 약간 좀 듣고 판단하고 거기에 좀 묻혀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건 마피아가 많이 하는 습성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사실 의심됐는데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은 편이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은. 내가 아무리 맞춰도 같은 편이 없으면 못 이기거든요. 아, 너무 프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편이 이진아 씨는 저를 찍었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안 되니까 어차피 버려 그냥. 아니. 그래서 전 권지아 씨 선택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아, 진아가 네. 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진아 씨 흔들리네요. 이진아 씨 흔들려요. 말이 없었던 거는 조금 의심되지만. 와, 어렵네요. 저한테도 선택권 하나 줄 겁니까? 네? 권진아 씨의 집은 이양이 있어요? 아, 저랑도 그거 동맹 맺을 의향... 아, 이양은 있어요. 전 솔직히.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얼라이, 얼라이, 네. 제가 좋아하는 얼라이. 이 노래 나올 때쯤에 스카이캐슬이 끝나가고 네. 이제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감정이. 자, 이제 저희도 슬슬 1차 지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하나, 둘, 셋 외치면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분들 보니까 세 분이 다 완벽하게 결정을 못했어요. 이제 일단은 1차 제목이니까 네. 그냥 본인 마음 찍어보고 네. 그다음 마지막 최종 결정 때 이제 최후별로 한 다음에 그다음 최종 결정 하도록 하죠. 그래요. 이진아 씨는 권진아 씨에게 계속 약간의 그 무언의 동맹 요청. 네. 동맹 요청 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모양 보여주고 있는데 권진아 씨는 가운데서 좀 꿀을 빨았어요. 그죠? 아무 의심도 안 받고. 네. 아니니까요. 근데 감성별로 권진아 씨가 네. 저희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눈을 안 맞춘다. 네. 근데 저는 권진아 씨 오늘 처음 뵈니까 네. 원래 권진아 씨의 그 샤이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이진아 씨까지 눈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이 가긴 하네요. 아까부터 아이컨택은 굉장히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다시 바뀌려고 하기도 하는데 진짜 라디오로 이렇게 재밌게 해본 적은 재밌네요. 재밌게 해본 적은 재밌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아, 이진아 씨가 급격히 팔랑팔랑기가 되고 있어요. 네. 갑자기 더 헷갈리네요, 그 말 때문에. 네. 자, 1차 제목은 그냥 해보죠. 제목. 어쨌든 이거는 완전 찍는 거 아니니까 네. 그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꼭 성을 붙여서 이름을 외치시면서 가리키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진아! 헐, 너무해. 아니, 찍으셔야죠. 왜 안 찍어요? 이진아 씨는? 저는. 네. 어렵다. 왠지 그러면 진아로 해볼게요. 마지막에. 권진아 씨. 권진아 씨. 오. 네, 마지막에 그, 안 봤던 것 같은 아, 느낌을. 안테나 전쟁이 결국 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진호 씨는 약간... 편해졌어요. 이게 마지막 이벤트가 네. 저하고의 그 동맹을 순간 바라고 이렇게 멘트를 친 건가 어필한 건가? 이 생각도 되긴 하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약간 그래요? 일단 최후 변론 이진아 씨 제가 본인... 해야 합니까? 지목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계속 아닌 거를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았는데 저를 뽑으시다니 좀 놀랐고요. 아 되게 네, 네. 저를 죽이시면 상품권을 네. 못 받아요. 확실한가요? 같이, 네, 네, 같이 해야 해요. 채팅창에 오늘 출연자 번호인가요? 네, 진짜 느낌 있어. 감사합니다. 제 번호부도 좋아합니다. 제 생각엔 제가 진짜 아니니까요. 네.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군요. 진짜 아니니까. 왜요? 방금 눈빛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아, 권진아 씨 이렇게 생각해요? 네. 봐봐. 진짜 아니야. 진짜. 와, 근데 이랬는데 이진아 씨가 마피아면은 진짜 와. 근데 사실 이진아 씨가 이렇게 마피아를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맞네. 그 놀리면 시민이네. 맞네. 맞나요? 네, 제가 다 마피아를 못해요. 잘하고 노력하고 왔는데 마피아가 안 걸려서 에이 그럼 편하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반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저도 오늘 사실 요 근래 너무 제가 우승을 못해가지고 네. 한 번쯤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맞춰야 돼요. 홍진호 씨 같아요. 저 지금 갑자기 권진아 씨가 홍진호 씨로 틀었어요. 네. 이진아 씨는 이진아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진아 씨는 전 또 방금 지나가 네. 어, 열심히 또 아 다시 홍진호 씨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홍진호 씨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봐봐요 이진아 씨 잘 들어요 저는 지금 약간 권진아 씨가 이 말 함으로써 어, 순간 완전 약간 확 의심되는데요 권진아 씨가 왜냐면은 제가 순간 약간 갈팡질팡하니까 이진아 씨한테 바로 순간 동맹하려고 바로 또 저한테 공격하잖아요 네. 아니 동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마피아 같아요 어허. 너무 논리적으로 막 그 수가 높은 게 너무 느껴져요. 그 아니 근데 원래 마피아 게임은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수가 너무 높아서 그 더 마피아 같아요. 아 갑자기 안테나 동맹으로 홍진호 씨가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홍진호 씨 맞는 것 같아. 우리 성격 얻어갈 수 있겠어. 아 근데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 그냥 난 가만히 있어. 네. 자 오늘 아~ 게스트 울버린과 아, 제가 헷갈리니까 네. 저까지 공격부터 당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울버린 보노보노 콩 세 분의 게스트 채팅창에 이진아 누나 방송 끝나고 보증 좀 써주세요 너무 팔랑귀라서 해줄 것 같대요 아 저 네. 보증은 절대 안 쓸 거예요 절대 그렇군요 자 이렇게 1차 재미 후에 대혼란이 온 것도 네. 처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최후의 결론은 제가 좀 진... 짜로 좀 잘 들었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잘 아 근데 네. 아, 제가 사실 사회자라 마피아를 잘한다고 네. 저 좀 보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감성 충만이어서 아 그러니까요 사실 파악하기 네. 힘든 게 있어요 오히려 홍진호 씨가 오늘 컨디션이 오히려 좀 안 좋았으면 네. 좀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홍진호 씨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더 헷갈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의견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네, 한번 아, 허락해 주시면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기존에 되게 마피아 게임 강자십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폼이 완전 떨어졌고요. 권진호 씨 곰발바다 왜 벗었습니까? 땀 나나요? 갑자기 땀이 나가지고. 아, 네. 그래요? 찬데 땀이 나네요. 식은 땀인가? 그래요? 저는 이진아 씨 같습니다. 아잉? 지금은 너무 보노보노였거든요. 약간 오늘 애초에 약간 컨셉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원래예요. 네. 원래는 더 가 있어요. 아잉? 예, 가 있다는 건 뭐죠? 저기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가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달나라 이런데요. 네. 저는 느낌상 이 감성 두 분이 너무 감성 충만해서 사실 알기 어려운데 이진아 예, 순서만 정할게요. 창피나하기 네. 싫어서 이진아, 홍진호, 권진아 씨 이 정도로 봅니다. 아... 권진아 씨가 가장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거기에 한 표 시켰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그냥 저도 처음에 권진아 씨가 되게 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진아 씨가 마피아인 것 같다라기보다는 일단 권진아 씨가 되게 심인 것 같다. 요거 때문에 이쪽을 의심했는데 네. 그거에 끝까지 메고 나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초조일관으로 그냥. 사실 시험 볼 때도 첫 문제 이거 찍었다가 나중에 바꾸면 틀리잖아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저 그냥 초지일관으로 네. 초심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전 자신감을 완전 잃었습니다. 네. 네. 모르겠고요. 자, 최종 지목 가보겠습니다. 자, 권진아 씨 계속. 한 번 타려면 찍으세요. 같이 망합니다. 아니면은. 진짜. 권진아 씨 불안정세가 심해져요. 여러분 볼펜 소리 내는 거 저 아닙니다.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진짜 진아가 아니니까 진짜 그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와가지고요 자, 자 안테나의 해체가 오늘 이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권진아 씨 초질간으로 가시죠 우리의 첫 느낌 최종지 본인의 마피아가 아니라면은 삼목과 오늘 타가는 겁니다 같이 네. 네. 근데 이 권진아 씨의 만약에 이 모습이 만약에 연기였다. 소름이죠, 그럼 완전 소름. 아,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 결국엔 다음 노래, 다음 앨범 제목 마피아 게임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아, 진짜. 재밌겠다, 오늘. 네. 자, 최종 제목.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이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가시죠. 마피아는 누구냐? 이왕에 된 거. 하나, 둘, 셋! 이진아. 이진아 씨, 이진아 씨 홍진호 네, 네, 홍진호. 홍진호 씨가 두 표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한 번 보러요? 아. 마지막 순간 안테나 얼라이. 네. 아이 노래 너무 좋아. 결국 팔은 안으로 붙는 그건가요? 아.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마피아가 누군지 알아볼 텐데 샵 #1077번으로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시어는 뭐였는지. 추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AI 스피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미니가 준비되어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발표 본인 그 신분을 얘기할 때 홍진호 씨는 뭐 일단 저는 내가 봤을 때 마피아가 권진아님 아니에요. 하고 한참 인터벌을 두고 아닙니다. 혹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여주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홍진호 씨가 만약에 시민일 경우엔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시민일 경우엔 둘 중에 한 분은 서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뭔지 그때도 표정 관리를 좀. 네. 자, 그리고 홍진호 씨는 누구 지목했죠? 저는 이진아 씨. 이진아 씨. 그러면 네. 그 다음 차례는 이진아 씨가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뭐 맞습니다. 아~ 이거로 약간 중간에 네. 텀을 주고 네. 말을 주고 네. 긴장감을 좀 주고. 그래서 이제 홍진호가 만약에 신분이 밝혀졌을 때 마피아면 두 분은 이제 환호지만 혹시 시민일 경우엔 두 분 중에 한 분은 엄청난 배신감과 승리감이 나올 텐데 그 감정도 좀 제가 볼 때만 해도 권진아예요. 권진아 씨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또 바꾸는 거예요? 아 그냥 자 이거 녹음하자. 자 갈게요. 진아기도 한데 자 이진호 씨인가? 아 이게 정말 감성이 너무 충만한 두 분이 함께 오셔가지고 아, 다 잡았는데 진짜 마포네.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홍진호 씨가 두 진아님에게 지목을 당해서 근데 그 광고 나가는 도중에도 이진아 씨, 권진아 씨가 둘 다 계속 흔들리고 팔랑귀 장난 아니고 네. 자, 두 분 혹시 후회하십니까? 이진아 씨 권진아 씨 후회하십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네, 갑자기 눈빛이 가짜 같기도 하고 아니 네.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모든 거 네. 같이 다 하셨으면서 네. 아, 이진아 씨 후회하십니까? 조금? 저는 아까 이진아 씨가 네. 최후별로 한 다음에 저한테 약간 손을 내밀었으면 제가 잡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저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네. 제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 홍진호 씨는 지금 억울하죠 지금. 이진아 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진아 씨로? 저는 권진아 씨 같습니다. 어 오히려 바뀐 거예요 광고 동안? 네. 어 홍진호 씨도 이렇게 바꾸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정말 대혼란이네요. 아 어렵네요. 아 궁금하다. 자 과연 네. 누가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이 될지 네. 일단 홍진호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네. 저는 제 정체는 마피아가. 마피아가 맞습니다. 단호하는데 진짜. 안테나 동네. 와 단호하는데 와. 와 우리 단호하는데. 야. 아 근데 오늘은 말이죠. 예. 정말로 억울한 게. 예. 저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을 예. 보니까 애초에 안 먹혀요? 네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냥 두 분 표정이 홍진호 씨의 이 엄청난 감각에도 너는 말해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듣지도 않아요. 한 시간 동안 막 이것저것 흔들다가 마지막 1분 남긴 다음에 네. 1분 남겼으니 1분 남았으니까 홍진호 쫓자. 이거 이런 느낌. 너무 잘한 게 페인이에요. 그 단어가 뭐였어요? 콩합? 지서요. 지서는 군만두였어요. 아, 와, 어쩐지 군만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진아 씨 날카로웠네. 야 역시 감성이 마피아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논리 필요 없어요. 아. 너무 사실 근데 오늘 초반에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면은 평소에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랑 같이 하다가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없는 것만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오늘 너무 편한 거야. 감지당하지 않은 마음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주도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에 네. 너무 혼자 날뛴 것 같아요. 너무 날뛰어가지고 좀 너무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네. 아. 오늘 단독 드립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권진아 씨는 아까 끝까지 이진아 씨 가짜 눈빛이라고 했는데. 해명 좀 해주시죠, 해명. 진원이 약간,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약간 뭐라, 아. 모드 전환을 해서 예. 그런지 되게 좀 이상. 했어요. 매희열 눈빛. 열심히 네. 의심해본 거지. 아,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초반부터 의심 폭격을 당했던 이진아 씨는 굉장히 한 시간 내내 억울하셨겠네요. 억울하기도 했지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홍진호 씨가 맹공을 퍼부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되게 열심히 하신다. 듣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듣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야, 네. 조곤조곤 매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잘하신다. 뭔가 힘이 쭉 빠지네요. 네. 네. 아, 오늘 홍지호 씨 약간의 그 막판에 치욕을 당한 느낌. 아, 네. 아, 네. 이진아 씨 시댁에서 마피아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이제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와우. 그렇군요. 권진아 씨는, 막판에 네. 갈팡질팡 하는 그, 네. 대체 왜 그렇게 불안해 하셨던 거예요? 시민이면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마피아. 너무 진아 언니가 네. 너무 뭔가 마피아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지 막 이러다가 아유 어차피 진아 언니는 계속 봐야 되니까 진아 언니 찍자. 결국 판으로 안 넣는다니까. 결국 감성으로 네,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잘 됐다. 보노보노의 귓속말에 넘어갔고, 네. 아니, 그러면, 그, 아까 보였던 불안 증세들은 그냥 그, 잡채 금단 증상인가요? 곰팥바닥 끼고. 아,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다 안 나시나요? 아무도 안 해요. 아, 많이 하진 않죠, 사람들. 아, 그래요? 네. 정말 가장,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불안 증세를 많이 보였던 아, 진짜요? 권진아 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 좀 무서웠다는 분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무튼. 오늘 시민이 정의롭게 승리하셔서 네. 상품권을 하나씩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투진아의 조합이 2를 상징하는 콩진호를 잡았다는 거. 와. 예. 자, 홍준호 씨. 네. 어떻게 다음 컨디션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말이죠.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상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엔 다른 상대로서 네.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 유시민 씨도 설득하지 못한다. 유시민자라도 두 진아는 설득하지 못한다. 자, 이진아 씨 오늘 소감 어떠시겠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시고 권진아 씨는요? 진짜 홍진호님 너무 프로였어요. 아, 네, 그 맞습니다. 프로의 향기가 너무 네, 풍겼고요.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다음에는 더 마피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장갑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자, 오늘 이진아 씨, 권진아 씨와 함께 했고, 홍진호 씨와 또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홍진호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와, 오늘 막판에 탄화했다, 이제. 탄화했다. 배다연 씨 나왔을 때, 그 나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아 오늘 그냥 가네 했다 이랬는데 아 맞다 이진아 씨 찍었죠. 그러니까 아직 감이 안 돌아왔어. 그때는 누가 마피아였어요? 저요. 되게 재밌다. 역시 뮤지션들의 속은 그, 잘 봐야 돼요. 하면은 막 그냥 어거지로 막 몇 거라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거거든요. 혼자서 물도 혼자 다 드시고 네. 물을 원래 많이 마셔. 가장 불안하게 보여서 헷갈렸어요. 정말 재밌었다. 네. 네, 다음에 정재영과 유희열 씨 부르자고 하시면 돼요.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타까워라. 둘이서 10만 드면 되겠네. 두 분이서 기뻐하시는 여기 쪽에서 홍준호 씨 정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쪽 제가 찍을게요. 이쪽 두 분이 앞에서 두 개 들고 좋아하시는 분.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상품권은 이제 없이 스포 없는 버전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어디 샀는지 알려주시고요. 네? 어디서 샀는지 이거요? 이거 핸드메이드 그건데 이거 너무 탐나는 게 그 손가락이 나오니까 폰이 되잖아요. 맞아요. 상자 채로 가요. 이렇게 읽기 있다가 채팅 할 때만 꺾여서 이렇게 빼가지고
손톱 쳐. 아, 이거는 채팅치기 좋을 것 같다. 왜지, 이게? 그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인데, 아. 거기에 아. 그 핸드메이드 작가들 그 파는. 두 개씩 카카오미니 카카오미니 두 개 중에 하나씩 네. 골라야 돼. 아, 하나씩 골라 위에 거는 하나씩 먹고 네. 이거 주시는 네. 거예요? 네. 오, 근데 뭐 같은 이렇게 오늘 내내는 하나만 네. 아, 라이언 라이슈는 하나 고르세요. 피규어구나. 네.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귀여워요. 어? 응 갖고 싶어. 아니 골라. 난 상관없어. 나는 이거? 응. 그럼 난 이거 해야지. 네. 이렇게. 와. 와 이거 갖고 싶었었는데. 아, 이거 되게 유용해요. 집에 두시면 스피커로 쓸 수 있어요. 될 거야, 그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들을게요. 꼭 들으세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다 이겼는데. 오늘 도전이야.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끓고 치울까요? 여러분 생방도 많이. 아이스크림 냉동실 7회. 여기 냉동실입니다. 11층 냉동실. 가져오세요. 하나도 안 하다. 숟가락 있어요. 어, 어머. 춘추부. 언니, 꺼야 되는데? 춘추부 왔다. 일로 들어올려나? 들어갈까? 오빠. 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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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발이 옷이 낀 것 같아. 옷이 봐봐. 옷이 잘못 껴졌어. 잘못 껴졌어. 어, 그러네. 어, 다 벗어. 언니 염색했다. 어, 염색해. 오빠 조심해. 물려. 물려. 언니 카메라. 아니, 형 물려. 물어라라고 하시면 물려 보죠. 언니 꺼도 돼요? 안녕하세요. 생방 많이 봐주세요. 오늘 좀 짐이 많아가지고. 아 왜 같이 온 거야 근데? 아나 한번 진료 또 수술해야 돼가지고 또 진료 받은 거. 무슨 수술? 여기 섬유줄 같은 게 너무 커져가지고 떼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조심.